저 새끼가 구운 새끼구나. 근데 생이 한 500년 가까이 됐을 거라. 한 500년 가까이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절에 중창할 때 소가 한 마리가 이제 소가 나타났답니다. 절에 소가 오더래.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소가 뭐 말을 참 잘 듣다네. 말 잘 듣는데 저 밑에 수레를 해가지고 해주면 지가 이제 올라가 이 하고 그 소가 이 불사를 다 했다네요. 중창할 때 불사를 다 하고 나서 이 소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그 소를 화장해서 그 이 부도를 이제 모셨다고 그렇게 지금 기록에는 되어 있고 또 사적 이제 여기 사적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 95년? 여기에서 우리가 저쪽에 그 사불바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루에서 보니까 아 저 바위가 있구나. 예. 남의 가 예. 아. 저 바위 예. 저기 있거든? 아 어디다요? 탁사에 예? 부처님 그 탁사에 아아 어디 스님이요? 어디 제가 네. 이번에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스님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정진하고 그러니까 예. 아, 스님이 앉아서 한번 정진 한번 해주고 있다. 여기서 뭐 누구 말까 눈 감고 뭐 하면 네. 점들이요 다. 예, 점들이요. 앞에 저 마을에 놓고 왔니. 9년이거든요. 아. 진평 9년 587년에 네. 하늘에서 빨간 비단보자기 이제 네. 비단보자기에 쌓여서 사불부처님 내려오시거든요. 네. 이제 사천왕님이 받아가지고 사천왕이 받아서 이제 저기 바위에다 모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청강 사불이거든요. 여기가 네. 네. 아. 예 하늘에서 내릴감자거든요. 네. 사불님이 내려오셨다. 청강 사불 이제 하늘에서는 사불부처님 내려오고 땅에서는 쌍년두송이가 솟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삼국유사 탑성주에 있거든요. 네. 이게 전설이 아니고 네. 그렇게 저렇게 내려오시고 진평왕 후대에 이제 원효스님 나시고 네. 원효스님보다 20년 늦게 의상스님 나시죠. 네. 밑에 있던 건데 위에 올리면 전세계 난데없이 네. 그 그림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니까 요 모습 보면 불상이 그대로 나가는 거죠. 예, 예, 예. 사면이. 아, 제가 이제 신라 진평왕 9년에 이 바위가 보자기에 쌓아서 하늘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분의 부처님이 이 바위에는 새겨져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머리 부분 이렇게 몸통 부분 이렇게 쭉 여기에 이렇게 네 면에 사면불 여기도 부처님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쭉 여기에도 부처님 머리 위에도 딱 이 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는 예. 땅콩이 뼈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뭐 누가 호기심 가지고 윤필암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기도하다 보면 달빛에 보면은 모든 소나무들도 이 사불 바위를 향해서 이제 예배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위와 이 소나무와 아까 봤던 온갖 그 개와 무슨 다람쥐들 풀들 모든 자연물들이 일체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 성불하듯이 대승이라는 이름에 맞게 대승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 잘난 사람 소수의 어떤 지식인이나 스님만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일체 중생이 다 포함되는 일체 중생이 모두 동시에 성불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맞는, 그러니까 이 절만이 도량이 아니고 이 전체가 이 다 자연물과 일치가 된 다 도량 같습니다.